김태형씨. 안녕하세요. 뭐 수업 시간에 나왔고 어디 뻘뻘 갈라 그러노? 아, 저 주영철 선생님 심부름 시키신 거 있어가지고. 그래? 뭐 어디 뭐 나쁜 짓 하러 돌아댕기는 거 아이가? 아, 저 무슨 나쁜 짓을 해요. 나 지켜보고 있다. 빨리빨리 들어가라. 들어가시오. 네? 아, 선생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어, 그래? 여기 앉아볼래? 아, 네. 반 이름이 어떻게 돼? 아, 저 3학년 3반 윤태용이요. 어디가 아파? 아, 저 배탈이 난 것 같아가지고요. 아, 여기 학교 애들은 배탈이 되게 자주 나네? 네? 선생님 여기 학교 온 지 한 달 됐는데 배탈 난 애들만 하루에 3, 4명씩 오거든. 그 전 학교에서는 안 그랬는데. 혹시 쌤 전에 어디 학교 계셨어요? 선생님? 핑계려고. 아, 아 그렇구나. 너 괜찮아? 아니요, 저 진짜 너무 아파요. 너네 혹시 선생님 얼굴 보려고 이렇게 아픈 척하고 그런 거 아니야? 에? 아, 아니에요. 저 진짜 너무 아파요, 진짜로. 아, 누가 선생님 보려고 배 아픈 척을 하겠어요. 하! 아, 선생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! 선생님 괜찮으세요? 아, 갑자기 배가 왜 나? 아!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. 아. 형아, 잠시만. 아, 네. 배가 아프세요? 아, 예, 배탈 난 것 같습니다. 아, 단지 식중독인가? 잠시만요. 니 뭐야, 니 심부름 간다며? 그럼 쌤도 아까 전에 쌩쌩하셨잖아요. 니 보건쌤 보려고 온 거지. 쌤도 보건쌤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? 너 그 담임쌤한테 다 말할 거야. 저도 교장쌤한테 다 말할 거예요. 두 분 일단 이거 약 드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알약이 좀 커요. 아, 괜찮습니다. 저는 또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. 태용이 아직 아가인데 괜찮나? 아유, 뭐 저도 5개월만 있으면 성인인데요. 너무 씩씩하네. 아우, 몸이 개운한데요? 벌써? 네, 아, 제 보건쌤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수업 가야겠네. 아, 맞다. 수업 시간인데 얼른 가봐야지. 그래.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. 네,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마. 네. 수능 앞두고 아프면 안 될 텐데. 아, 그러게요. 애들이 아직 수능 안 쳤는데. 그러니까요.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오고. 선생님 좀 괜찮으세요? 아, 그 저는 아직도 배가 좀 아파하고 그런데 그 양호실 좀만 더 있어도 되겠습니까? 네네, 그러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 보건생 그 평소에는 뭐야, 태용아 너 왜 그래? 너 일로 앉아봐. 선생님 잠깐만 비켜주세요. 아, 예. 뭐야, 어쩌다 이랬어? 아, 저 가다가 복도가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. 아이고, 잠시만. 네. 니 뭐였어? 계단에서 굴렀는데. 니가 왜 오자는 거지? 아, 왜 오시죠? 태용아, 일단 상처 소독하고 약부터 바를게. 네네. 아, 아. 가끔. 잠깐만. 됐다. 아, 벌써 끝났어요? 어, 이건 잘라서 붙이면 끝이야. 이건 폭신폭신해서 안 아플 거야. 아, 저 그래도 아직 좀 아픈데. 오, 너 너무 심하게 넘어졌다. 네. 선생님 이제 괜찮으시죠? 아, 선생님 괜찮으시면 이제 가보셔도 돼요. 아. 아, 예. 그 쌤 방금 그 붙이신 거 그건 뭡니까?
이거요? 네, 그 큐어반 폼 짤라 그거 뭡니까? 아, 이거 애들 상처 치료할 때 쓰는 건데 부진포 없이도 잘 붙거든요. 아, 그러면 좀 어떤 부위에든 좀 다 사용하기가 좋겠네요. 네, 맞아요. 아, 이게 좀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가 좋네요. 네네. 아, 그러면 또 이제 태용이 같은 애기들 피부에 사용하기가 참 좋겠다, 그죠? 이야, 큐어반 폼 미쳤다. 네. 선생님, 다 되셨죠? 선생님, 얼굴에도 붙이도 됩니까? 아, 얼굴에요? 네, 제가 여기 뾰루지를 짜는데 여기가 좀 아파갖고. 아,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아, 예. 아, 여기구나. 얼굴 상처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. 아, 그렇습니까? 이거 붙여놓으시면 자외선도 99% 차단해줘요. 아, 차단? 와, 차단! 완전 차단! 응? 차단. 응. 네, 그래서 전뺀 상처에 붙여놓으면 되게 좋아요. 아, 큐어반 H 스파. 아, 이것도 같은 회사 겁니까? 네, 맞아요. 아, 큐어반 좋네요. 큐어반 참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아, 대단한 3층에서 굴렀어야 되나? 잠시만요. 아, 예. 대형아 포기해라. 니는 대학교 가고 보건생 같은 예쁜 여자친구 만나면 된다. 아니, 그런 쌤은 왜 대학생 때 보건생 같은 예쁜 여자친구 안 만드셨는데요? 니 말 잘하네. 보건생 포기 못합니다. 나 절대 포기 못한다. 쌤 평생 처음 만난 이상형. 저도거든요. 니 평생에 맞춰 얼마 살지도 않았잖아. 쌤 34년이나 살았잖아. 니 말을 왜 깨져? 니 논술 전형이야. 저 그냥 수시인데요. 아마 상처를 수시 빌라. 근데 쌤,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건생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해요? 네, 한번 물어봐라. 선생님 물어봐야죠. 어른인데. 가나 맞아. 가위바위보. 물어보세요. 묵지 말아 하는 거다. 묵지. 아, 빨리 물어보세요. 아씨, 이 집값. 나 남친이냐 물어봤다고? 없다고 말해주지 그랬어. 남친은 없고 남편 있다고 말해줘라. 야, 나 남친 이렇게 생겼냐? 아, 진짜 웃기네. 아, 나 이거 남편한테 꼭 말해줘야겠는데? 너무 웃기다. 아, 알았어. 두 분 왜 그러고 계세요? 마음이 아파서요.